이게 이제 학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나오죠. 아, 강한 놈하고 약한 놈이 합하니까 뭐가 됐다? 합거가 됐다. 이 말이야. 합상이라는 것은 하여튼 조금 뒤늦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합거나 마찬가지야. 결국은 합거는 되는데 시기가 좀 늦어지는 거야. 시기가. 을사다. 자, 이것도 뭐야? 경금은 뭐야? 강하죠. 왜? 토생금을 받으니까 강해. 을은 식상을 깔았으니까 이거는 강이고 이거는 약이다. 강약 간의 합이니까 합거나 뭐가 일어나? 합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을목이 진토에 뿌리 내릴 수 있죠. 또 을목이 또 묘를 봐서 치지에 밑에는 허하지만 옆에 자기 뿌리를 봤죠. 뿌리를 봤기 때문에 일찍은 안 일어나고 조금 시기가 늦게 일어난다. 그래서 킹금이 을목을 보면 또 뭐야? 재니까 뭐야?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나 부인이 되는 거야. 육친이로 따지면. 근데 강약의 합이니까 합거나 합상인데 여기 뿌리가 있으니까 요거는 합거가 아니고 뭐다? 합상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 이제 을목이 이 뿌리가 있는데 묘진천이 있죠. 이 묘진천이 발생하면 뭐가 깨져? 진도 깨지고 묘도 깨지는 거야. 그러면 묘진천이 발생하는 시기에 뭐가 일어나? 을목이 뿌리가 잘리는 거죠. 이제 뿌리가 을목이 묘진천이 일어나면 뭐야? 뿌리가 잘려버려. 뿌리가 잘리면서 을경합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시기가 늦게 일어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축은 갑술년이다. 자, 축이 뜨면 축은 뭐의 고야? 금의 고죠. 그러면 이제 금의 고기 때문에 여기 사주에 있는 금들이 멀리 들어가. 축도로 들어가면 이 축토가 임묘해도 움직여. 합충형차를 봐도 움직인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임묘를 해도 움직여. 그러니까 축이 뜨면 누가 동해? 축에 들어가는 금들은 다 동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동해? 경금이 동하고 신금이 동하는 거야. 그래서 을신충, 을경합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축운에. 축운에 우, 대운에는 뭐라고 그래? 대운은 예측이야, 예측. 아, 이제 축운이 오니까 신금이나 경금이 돼서 을경합, 을신충 이런 게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럼 실지는 언제 일어나? 세운에서 일어난다, 세운. 그럼 갑술년이 왔다. 갑목이 와갖고, 갑목이 뜨면 을목도 동해. 왜? 같은 목이잖아. 그렇죠? 어? 같은 목이 오면 동해. 그리고 갑경충했죠. 그러면 있는 글자가 있는데 세운이 와서 충을 하면 동해. 왜냐면 세운이라는 것은 이거는 약해. 세운이라는 건 약한 거고 대운이나 원국에 있는 것들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운이 와서 이 원국이나 대운을 합충형파가 일어나면 이때는 동하는 거야. 동. 그러면 갑경충 하니까 뭐가 동했어? 경금이 동해서 을경합이 일어났다. 또 술이 와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 진술충. 그렇죠. 또 묘술합 이렇게 했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일어나? 진이 동하고 또 묘가 동했죠. 술이 와서 진술충 묘술합 하니까 요 글자에 있는 합충형파가 일어나면 그 글자가 동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묘가 동하고 진이 동하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해? 묘진천.
묘준천이 발생하니까 이 뿌리가 다 잘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났어? 을경 합이 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을목이 뿌리가 다 잘리고 운해서 또 내가 합을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어? 합상이 발생한 거야. 합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그렇죠? 강한 거하고 약한 거. 단지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질 뿐이다. 그래서 합거나 합상이 있으면 대개 그 육친이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신다.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신다. 이렇게 보면 이게 합상이다. 이 말이 합상. 그 다음에 이제 합반은 조금 뒤로 하고 합유라는 거 있어요. 합유. 합유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언제 써먹는다고 그랬어? 혼인관계. 그래서 혼인관계를 우리가 볼 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혼인관계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혼인관계를 볼 때는 이 궁을 봐. 궁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일지야. 일지. 일지가 궁이야. 궁. 그래서 일지하고 같은 글자 있죠. 같은 오행이나 같은 오행이나 이제 삼합. 이 삼합을 하면 같은 궁이로 봐. 예를 들어서 갑자일주다. 갑자일주다. 그러면 이 자수가 뭐야? 궁이야. 이게 궁. 궁이 있어. 궁. 근데 여기에 이제 수니까 여기에 임이 있어. 임. 임이 있고 뭐 해가 있고 막 이래.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것들은 뭐야? 이것도 궁이야. 배우자 궁이라고 그래. 이걸 갖다. 이걸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래? 배우자 궁이라고 그래. 배우자 궁이니까 여자한테는 뭐야? 부궁이 되고. 그렇죠? 남편 궁 방이 되는 거야. 여기가 여자한테는 남편 방이 되는 거고 남자한테는 처궁이라고 그래. 처궁.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마누라 방이야. 쉽게 얘기하면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지는 배우자 궁이야. 그래서 여자는 남편 궁, 남편 방이고 남자는 한테는 여자 궁이야. 방이야. 그 여기가 깨지면 깨졌다는 얘기는 뭐야? 일지가 형충파열로 깨진 사람들은 일단은 뭐야? 자기 배우자 궁이 깨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기 배우자 궁이 깨진 사람들은 혼인 부부 관계가 좋아 나빠? 안 좋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왜? 부부가 이게 그 방이 안전해야지 부부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지를 같은 오행. 예를 들어서 또 여기 신이 있다. 뭐 진이 있다. 그럼 뭐야? 신자진 삼합을 이루죠? 그러면 요거 다 궁이로 보는 거야. 궁. 배우자 궁인데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궁이라고 그래. 주궁. 여기 일지를 갖다 진짜 방이야. 진짜 방.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 일지 말고 다른 데 있는 거는 이거는 부부궁이나 부처궁. 쉽게 해서 이 부자라는 것은 뭐야? 예비라는 뜻이야. 그렇죠? 이제 주방은 여기고 요건 뒷방들이야. 뒷방들.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게 옛날에 남자들 그 양반들은 저기 본체는 누가 살아? 본처가 살고 나머지 사랑채에는 첩들이 살잖아. 왕. 그렇죠? 왕들 그런 개념을 가지면 돼. 요기 그래 요리 들어온 애들은 언제든지 뭐야?
달러갈 수가 있는 거야. 언제? 그래서 여기로 요렇게 뒷감방이로 들어온 배우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뒷감방이로 들어온 배우자들은 반드시 이혼해. 그러니까 사주 딱 보고 당연히 한번 이혼했죠. 이렇게 딱 찍는 거야 이게. 왜? 부 죽음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이야.